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매대행 하러 왔고요. 차량은 골프 차량입니다. 6세대 차량이고, 이 차량은 2014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인데, 이제 9년 좀 지난 차량이고, 10만 킬로가 됐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판매되는 95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1000만 원 이하로 수입 차량의 주행 거리 10만 킬로 됐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구한다. 좀 걱정을 좀할것 같아요. 구입하면은 소모품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하체 수리나 아니면 엔진 미션이 망가지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번 차량도 저희 구독자님께서 구매대행을 맡기셨고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차량을 점검할 건데 외관만 보고 살것 같으면 제가 오지 않았겠죠. 차를 들고 나가서 시운전도 하고요. 카센터 가서 하체 점검도 할 겁니다. 소모품 상태가 어떤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수입차 진단기를 꼽아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1000만 원이고 10년 다 돼가는 10만 킬로 탄 수입차. 짐작만 하지 마시고 그냥 시운전하면서 하체 상태를 볼겸 카센터로 갈 건데요. 리프트도 띄워보고 소모품도 체크할 건데 또 중요한 게 고장 코드 아니겠습니까? 고장 코드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골프라는 차량 자체가 딱 타보면은 안정감이 그렇게 있어요. 이게 크기가 아이서틱 크기고 뭐 경차 느낌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신차 금액도 4천만 원이 넘고요. 만듦새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느꼈을 때이 시운전 감각이나 아니면 성능 자체가 거의 A+입니다. 하체 진짜 단단하고요. 유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만족이네요. 과연 하체나 소모품 상태도 그렇지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현재 고장은 아니네. 한번 타고 와서 다시 찍어볼까요? 네. 일단 안 뜨고, 그죠? 고장코도 없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엔진 미션이죠? 약간 묻어 있네요? 네. 뭐 새는 것 같진 않고, 뭐, 네. 엔진을 교환하면서. 아, 여기 필터가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으니까, 타고 그죠? 조금씩. 약간씩. 근데, 이게 뭐 새는 것 같은데 몽글몽글 그죠 미친 그죠 있을 건데 그런 건 아니야. 맞죠. 근데 얘 머금지도 않았네 지금. 미션 오일팬 괜찮고 부싱 볼까요? 오케이. 여기는 약간 나오고 있는 거죠. 등수 조인트가 밴드에서부터 약간 그죠. 이너 쪽은 그렇고 뭐 생생합니다. 그죠. 고리스가 지금 많이 안 나오니까. 바깥쪽 괜찮고 엔진 한번 볼까요? 거기 나온 건안 보이네요. 그죠? 세면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깨끗하네. 엔진 자체에서는 지금 류가 안 보이네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쪽에는 뭐 특별히 볼게 없죠. 하체 부식 없고요. 다음에 어시스트암도 소리는 안 났거든요. 짱짱하네요. 그죠? 로우암 괜찮고. 그렇죠. 암이 하나 돼있죠. 트레일링 암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뭐 이쪽은 대반의 소리 나니까. 터진 데 없고 여기 매연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깨끗하네요. BPF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 내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니?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차까지 인도 뭐. 한 2,000km? 더 타도 되겠네, 보니까. 그죠? 2, 3,000km 더 타고 교체해도 되겠죠? 얘도 연료 필터가, 교체 주기가 5만 km 정도면 되나요? 얘더 오래 가나? 한 10만 km 잡으면 될까? 10만 정도. 구동액도 양 충분하고, 색깔이 약간 연하네요. 색깔 좋네요. 그죠? 좋네요. 로컬 암파가 괜찮고. 구동의 호수도 봐지나요, 여기서? 보통 이런 게 플라스틱 연결 부위가 좀 많이 세잖아요. 여기 보이네. 하부 호수 쪽이고. 이게 상부네요. 그죠? 이렇게 괜찮네. 짱짱합니다. 그죠? 구동액이, 세면은 지지에 기름하고 물하고 흐른 자국이 있는데. 맞죠? 얘는 흐른 자국도 없네요. 이게 터빈이죠. 네, 이게 터보.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네. 뒤에 달린 게 DPF. 네. 여기까지 터보. 그죠. 그 다음에. 자바라 쪽에서도 괜찮고. 근데 터보는 휘파람 소리만 안 나면
동일하죠. 수입차나 뭐 국산차나. 뭐 그게 돈 들어갈 거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 대행 모두 마쳤고요. 옆에 있는 2014년 골프 차량 TDI 2.0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승차 감도 꽤 괜찮았고 하체 성능도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고 하체 소음도 안 났습니다. 하체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차량인데 솔직히 10년 다 돼가는 차 또 10만 키로 특히 수입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만큼은 걱정 없이 구입해도 되겠다. 저희 구매 대행 의뢰해주셨던 구독자님께 자신있게 추천드려도 될 만큼 하체나 아니면 소음 상태가 꽤 괜찮았던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가 만약에 저희한테 한 10만 키로 정도 됐고 1000만원 이하로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면은 솔직히 말릴 거예요. 그 차는 좀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되니까 차라리 국산차로 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골프만은 예외입니다. 이만큼 잘 만들어진 하체도 없을 뿐더러 주행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관리됐으면 두말하지 않고 바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판 세부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궁금한 차량 있으면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점검한 다음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